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 낮췄습니다. 지난달에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42일 만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7월 말, 지난달 중순, 또 이번까지 3번 연속 금리를 인하한 건데요. 다만 성명서에서 경기 확장 기조를 위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란 문구를 삭제하면서 통화 완화 사이클 종료를 시사했다는 점, 당분간 추가 인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성한경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준이 3번 연속으로 금리를 낮췄습니다.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오늘 새벽에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어서 기존에 1.75에서 2%였던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7월과 9월에 있어서 두 차례 낮춘 거 0.25% 금리를 낮췄는데 세 번째 인하 결정으로서 4개월 만에 금리를 0.75%포인트나 낮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연준에서 이제 성명을 같이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발표했을 때는 노동시장이 비교적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경제활동에도 적절한 비율이 유지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지출 증가도 현재 괜찮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기업 투자와 수출이 좀 약화되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원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제 전망 자체가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되어서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으로 밝히고 있긴 합니다. 뭐 이러한 배경에는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 전체적인 하강 국면에 미국 경기가 전체적인 하강 국면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어젯밤에 발표되었던 그 3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뭐 1.9%포인트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1% 수준으로 떨어진 측면이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번 FOMC 회성명서에 기존과 다른 표현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금리 동결이나 인상을 주장하는 반대표가 늘어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전체 10명의 투표 인원 중에서 8대2로서 찬성을 8대2로서 이제 만장일치는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동결을 주장했었고요. 이런 것은 파월 의장이 취임한 이후로 네 번째로 만장일치가 안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7월과 9월에서도 반대했던 두 분이 금리 인하를 여전히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결과로만 본다 그러면은 지난 9월에는 두 분이 7명이 0.25%포인트 하락, 다음에 한 명이 0.5%포인트 하락, 그리고 두 명은 동결을 주장했던 것에 반해서 그 0.5%포인트를 주장하셨던 분이 이제 좀 완화되어서 0.25%포인트로 해서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 주장이 다소 뭐라 그럴까요? 좀 잦아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신중해졌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성명의 내용도 9월과는 좀 달라지긴 했었습니다. 네. 12월에 이제 그 FOMC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은 더 이상 금리 인하가 없을 것 같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7월과 9월에는 전체적인 방향성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었는데 9월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경기 확장을 위한 적절한 행동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10월에는 좀 더 그 목표 범위에 대해서 적절한 경로를 평가하겠다는 말로 해가지고 적극적인 행동이란 말을 삭제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금리 인하를 좀 인하 스케줄을 좀 완화시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관심은 앞으로의 통화 정책의 방향인데 파월 의장이 당분간 금리를 유지할 그런 입장을 시사를 하긴 했습니다. 완화 기조를 가져가는 그 뭐 강도라고 할까요? 뭐 기간이라든지 뭐 금리 수준이라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10월의 투표 결과와 성명서 내용을 보면 그만큼 지속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경계감이 다소 늘어난 것은 확실하게 보이고요. 그 지속적인 반대 의사도 계속 표명이 되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경계감이 확실히 커진 것이므로 금리가 동결되는 모드로 가는 것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제 성장률이나 아니면 소비 지출이 그다지 악화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연준이 지금까지 금리를 인하시킨 것은 뭐 현재 상황이 나빠서라기보다는 뭐 약간 보험성 금리 인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강조했던 지난번에 많이 강조했었던 중간 사이클 조정이라는 측면에서는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향후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미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이 먼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보면은 중국 3분기 GDP도 이제 27년 만에 최저치인 6%를 기록을 했는데 이제 미국 경제까지 흔들린다면 뭐 G2발 뭐 충격이 가시화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젯밤에 미국 상무부 산하의 경제분석국에서 지난 3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연율로서 1.9%포인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직전 분기 경제 성장률이 2%포였다.
0.1%포인트였던 걸 생각한다 그러면 2%였던 걸 생각한다면은 0.1%포인트 이제 떨어져서 1%대로 좀 주춤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로 오늘 이제 인하 금리 인하 결정 영향을 일부 미친 것으로 판단되긴 합니다. 네. 그런데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한 1.6%를 예상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는 좀 높은 수치로 나왔기 때문에 좀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지난 분기 이제 내용을 좀 평가해 보면은 투자는 기업 투자는 좀 감소했습니다만 여전히 소비 지출이 2.9% 정도로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미국의 이제 전체 경제 활동에서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렇게 센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큰 이제 소비 큰 문제는 없지 않은 상황인가 생각할 수 있고 또 네. 이제 무역에서 약간 그 무역 그에서 경제 성장률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감소폭 0.68% 포인트 정도로서 좀 부정적이었는데 그 부정적인 측면이 0.08% 포인트로 감소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투자를 제외하고 소비나 수출 이제 무역 수지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기업 신뢰도가 3% 정도 추락을 해가지고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런 상황은 아마 미국 미중 통상 갈등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목표로 하고 있었던 연간 3% 경제 성장률 달성은 좀 힘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확실히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2%로서 잘 선방을 하고 있었는데 좀 1% 떨어졌으니까 그만큼 세계 경제의 부담이 많이 커지지 않았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소비가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달에 소비자 신뢰지수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지난 29일에 그 미국의 비영리 조사기관의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한 소비자 신뢰지수가 125.9%에서로 나타났는데 이거는 9월에 126.3%보다 좀 낮아진 것입니다. 예. 10월에 소비자 지수가 이제 그 시장 전망치에 따르면 128.3%였는데 거기에 많이 못 미치는 숫자로 나온 것이고 6월에 124.3% 이후에 가장 부진한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물론 기본적으로 100%를 넘어서게 된다면 경기를 좋게 생각하는 소비자가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소비자보다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나쁜 것은 아닌 것이지만은 예상치를 밑돌고 있으니까 낮아졌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좀 소비자들의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가 다소 나빠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에 소비자 신뢰지수가 나왔을 때 매우 소비자 신뢰지수가 높고 네. 경제가 매우 좋다는 얘기를 자랑했던 것에 반해서 좀 낮아진 측면이 좀 눈에 띄는 것이라 볼 수 있고요. 네. 앞서서 미국 상무부에서 소매 판매를 이제 9월달 소매 판매를 발표를 했었는데 0.3% 정도 감소해 있었습니다. 이거는 시장에서는 0.3% 증가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는 바람에 다소 놀라운 결과라고 볼 수 있고 네. 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 으로 나타나서 전반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은 소비자들은 확실히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우려하기 시작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또 현재 통상 갈등이 1단계가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한 우려도 반영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관심은 다음 달로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일 텐데요. 아무래도 한국은행이 수정된 경제 성장률 전망을 먼저 이제 다음 달 29일에 내놓을 예정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한국은행이 원래는 그 전망치를 10월에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1월로 한 달 늦춘 것입니다. 그래서 네.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그날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 국내 경제를 보게 되면은 건설 투자 조정이나 수출 설비 투자의 부진이 계속 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소비 증가세가 약화되면서 성장세 둔화 흐름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뭐 고용 측면에서는 취업자 수가 증가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미중 통상 갈등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지되고 있고 또 취업자 수 증가에서도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금 석유류나 농수축산물이나 공공서비스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약간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그래서 근원 인플레이션율이 0%대를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일반인의 이거 기대 인플레이션 1% 후반은 낮아진 상황인데 아마 이게 연말에 가게 되면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한국 경제 자체는 고용 등의 일부 개선의 여지가 보입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기저효과일지 반등일지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그 세계 경기가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 성장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과거 자료를 볼 것 같으면은 지난 2년간 1-4분기의 전년 동기 대비 경제 성장률이 그 해의 경제 성장률과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많았었는데 올해 그 수치가 1.7%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열심히 재정을 투입한다는 전제하에서 봤을 때 한 1.8% 정도가 아마 경제 성장률이 되지 않을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성환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